2022년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백궁석 또 보고, 그다음 한국 본궁터 길 공사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길에서 지금 새로 만든 길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백궁석 쪽이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요 아래에 야외 공연장이 있고, 저쪽에 한화궁 휴게 라운지, 그다음에 네오 호텔, 국제센터, 준 호텔 이렇게 시리님께서 강연 중에 본궁토로 올라가는 길을 새로 연다고 하셨거든. 새로 연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길을 새로 지금 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질 것 같다. 자, 밤에 보는 하늘궁 백궁석. 언제까지 즐기려고? 백궁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이 힐링궁이고, 저쪽에 영수센터 건물. 하늘궁도 있고, 하늘궁 수목원 쪽에 백궁석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주차를 하시고 백궁석을 참견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찾아가 본 허경영 하늘궁 백궁석이었습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